안녕하세요. 부미올그입니다. 9월 25일 새롭게 준비된 추석 이벤트 정보입니다. 먼저 이전에 따른 환영을 받았던 내총마법의 RP수급 이벤트가 이번 추석에도 새롭게 단장하여 돌아왔습니다. 내총마법 이벤트란 발로란트 인게임 플레이 시 레디어나이트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이벤트입니다. 해외 서버에서는 레디어나이트 포인트를 구매하여 스킨 업그레이드를 투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 서버에는 막혀있는 시스템인데 이로 인해 스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디어나이트 포인트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이벤트는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1, 2주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집과 PC방 모두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1주차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차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경쟁, 스파이크 돌격 모드 플레이 시 라운드 승리당 포인트를 획득하며 일정량의 포인트를 얻으면 보상으로 RP를 지급해주는 형식입니다. 내총 발업에서 변경된 점은 이제 스파이크 돌격에선 10포인트를, 일반전과 경쟁전에서는 2포인트 추가된 12포인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이벤트는 PC방 보너스를 도입하여 집에서는 60RP만큼 수급이 가능하지만 PC방에서 플레이 시 추가로 60RP를 지급해줍니다. 또한 이번 추석 RP 이벤트를 최종 단계까지 도달한 플레이어에게는 1주차에 벚꽃 쉐리프를, 2주차에는 벚꽃 클래식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포인트 지급 단계 이미지입니다. 이번 RP 이벤트는 150포인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 250, 350, 450, 600, 800포인트당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벤트를 참여할 시 60RP를, PC방에서 참여할 시 추가로 60RP로 1주차, 2주차에 걸쳐 총 120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80 레디어나이트 포인트당 4800VP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까지 220RP를 모두 수급 시 약 15만원 가치네요. 다음은 이벤트 유의사항입니다. 이번 추석 이벤트에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의 이벤트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 내총발업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보상 수령은 항상 직접 수령해야 하며 10월 18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나간 주차에 미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한국 서버 RP 수급 문제는 이전에 별도로 이벤트를 통하여 따로 수급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주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추석과 같이 시즌별로 RP 수급 이벤트를 또다시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벚꽃 쉐리프와 벚꽃 클래식을 이미 보유한 분들께는 스킨 지급 대신 추가로 10 레디어나이트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 등 불가피한 외부 상황 발생 시 이번 PC방 미션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모든 주차의 미션을 완료한 플레이어에게는 스웨그 키트 응모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스파이크 키트 이벤트처럼 스웨그 키트 안에 다양한 발로란트 굿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VP 충전 추가 지급 이벤트입니다. 추석을 기념으로 VP 10% 보너스 충전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결제 금액에서 10%를 추가로 더 지급해주는 이벤트입니다. 결제 시간 기준으로 VP가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 전후 결제에 대해서는 추가 VP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